네, 안녕하세요. 액동이 여러분, 네, 액션맘 인사드리겠습니다. 야외에 나와서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한 일주일 넘게 좀 쉬었습니다. 몸도 너무 안 좋고 컨디션도 너무 안 좋아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좀 쉬긴 했는데 지금도 코가 좀 막혀서 고맹맹이 소리가 나는 점 좀 양해해 주시고, 오늘 영상, 네, 1년 전에 제가 이제 벌써 크리스탈 하이브리드 고체악스 마지막 피니시를 올렸던 GLS 580 차량, 네, 1년 뒤에 지금 이렇게 또 가지고 와서 세차를 해야 되는 장면인데, 고체악스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뭐 다이마스터님 채널 같은 경우도 1등을 했던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번 편은 내구성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그 외에 세정제 라인업들, 새로 나온 라인업들, 혹은 기존에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좀 몰랐던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이 차량의 오염도, 네, 이 사진을 보시면서 느끼시면 좋을 텐데, 무기질, 네, 유기질, 그런 다양한 복합적인 그 드래픽 필름 비롯해서 워터스팟, 모든 오염물들이 고착이 돼 있다. 그래서 실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더럽진 않은데 외부가 너무 더럽습니다. 산길도 성묘 때문에 달리셨다고 하고, 기존에 이제 도로도 계속 다니셨기 때문에 비도 여러 번 맞고, 그래서 중첩이 된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 오염물들을 효과적으로 지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 크리스탈 라인업을 가지고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 피니시 장면까지 한번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불스원에서 특별히, 네, 액션워크루 채널을 위해서 불스원 크리스탈 전 라인업을 기획자를 통해서 할인 이벤트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고정 댓글을 통해서 혹은 상세 정보 보기를 통하면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영상을 보시고 좀 마음에 와닿았던 제품들 구매하시는 기회 가지셨으면 좋겠고, 댓글 이벤트도 있으니까 보시고 응원의 댓글, 그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한 뭔가 그런 자신만의 의견들, 네, 남겨주시면 불스원에서 새로 나온 초간편 습식 코팅제 10분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륜휠인데 상태가 엉망진창이죠. 이 퍼펙트 휠 클리너 통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불스원은 그 특장점을 딱 눈에 띄게 해놨네요. 철분 제거까지 가능한 하이브리드 타입,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분사만 해서 얼만큼 제거되는지 그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를 좀 반반하려고 했는데 분진이 너무 심해서 이 테이프가 안 붙네요. 소모량은 요 정도 되네요. 네. 향이 약간 포도향 나는 것 같은데. 반응이 빨라요. 분진들 여기 지금 다 흘러내리고 있죠. 요거로 한 번 더. 고착이 엄청 많이 되잖아요. 검정색으로 변했다가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중성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 같아요. 크리스탈 라인업 자체가 정말 전문적으로 즐긴다 이런 느낌보다는 흔하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오너분들을 위한 용품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게 프로세스별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고압수 한번 쳐볼게요. 바로 이야, 성능 지기네. 와, 이 실화가, 잠시만. 네, 휠 안쪽에는 이 크리스탈 아이언 리무버 철분 제거제 분사를 해서 반응이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도록 하고, 이게 작년에 제가 타이어를 갈아드렸는데 갈변 제거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폼 트리거가 장착이 돼 있는데 사용하실 때 막 안 된다고 비틀지 마시고 요거 이제 눌러가지고 이렇게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스킹 테이프를 해놓은 이유가 휠앤타이어 클리너가 있죠. 그리고 철분 제거제가 있습니다. 이 둘을 철분 제거제만 썼을 때, 그리고 휠앤타이어 클리너와 철분 제거제를 합쳤을 때 어느 정도 세정 효과가 나는지 고압수로 한번 해보고 다 떼내고 휠 세정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철분 제거제부터. 검정색인데 보라색으로 점점 변합니다.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휠앤타이어 클리너, 이건 폼 타입이에요. 갈변 제거를 제가 따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이 휠에만 해볼게요. 사운드가 참 좋습니다. 칙칙. 갈변이 흘러내리다가 갑자기 쫙 나오네요. 여기는 좀 반응이 많이 일어났어요. 희한하네.
여긴 또 비딩이 맺히네. 여기는 진수인데. 요렇게 지금 휠의 타이어. 네, 요 부분은 알칼리로만 지금 하는 거라서 요런 부분 보면 좀 남았죠. 예, 요런 부분. 같은 그 방식으로 지나갔는데도 많이 깨끗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한 차이지만 비교 한번 해봤어요. 자, 이제 차이를 봤으니까 갈변 제거를 하면서 물리적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반응이 엄청 빠르네요. 지금 뿌리자마자 바로 올라왔어요. 오, 잘 나오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지금. 그리고 조금 모자라잖아요, 느낌이. 이제 살짝 더 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듬성듬성 뿌려놓으면 부족했던 세정제가 좀 보충이 된다. 맞죠? 조금 더 나옵니다, 이제. 항상 안 튀게 조심하시고. 이런 이제 휠 브러쉬. 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또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소리가 참 좋네, 이게. 사운드가. 드리고도 질이 참 좋습니다. 플라스틱 모로 탁탁탁 이렇게 튀는 그런 제품 말고 이런 거 그냥 좀 쓰시면 안전합니다. 이런 데는 잘 안 닦이죠. 이럴 때 이제 브러쉬를 쓰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도 이렇게. 이런 틈새에 이렇게 닦으셔도 되고, 이런 또 휠 브러쉬 가지고 계신다면 헹궈가면서 물을 같이 이렇게 좀 머금은 상태에서 하시면 휠 세정제 낭비 없이 빠르게 세정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면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기본적인 휠 세정은 끝난 것 같고. 깔끔해졌네요. 오케이. 아, 저 캘리퍼가 참 마음이 아프네. 일단 타이어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물기만 슬슬 한번 닦아볼게요. 제거가 다 됐습니다. 갈변 제거 능력이. 그리고 요거는 좀 말려보면 답이 나와요. 누렇게 또 다시 변하거든요. 원래는 요 정도 나와요. 지금 요 정도로 상당히 양호하다. 또 한번 더 뿌려볼게요, 제가. 잘 보세요. 갈변 반응이 안 올라와요. 깔끔하게 다 닦인 거예요, 지금. 아예 갈색이 안 올라오잖아요, 맞죠? 이렇게 해도 지금 하얗게만 나오죠. 흙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휠앤타이어 클리너 알칼리성 제품입니다. 지금 흙이라서 조금 불려놓고 바로 고압수를 한번 쳐보는. 보이시죠? 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고압수를 쫙 치면은 그래도 웬만큼 다 날아가요. 그 유기물, 무기물 이런 게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흙 관련된 뭐 이런 하체 오염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알칼리성이 지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깨끗하게 끝났습니다. 크레스타 타이어 드레싱 되어 있는데 매트 광택이에요. 왜 이걸 이제 들고 갑자기 나타났냐. 아직 이걸 쓸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 참고하시라고 바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프로세스를 마지막에 적용을 하시면 돼요. 요거 하실 때는 타이어 풀이 필요 없고 일단 요런 다용도 타월 여기다가 조금 이제 이렇게 덜어줍니다. 느낌 좋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닦느냐, 이렇게 하면 오염물이 이렇게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오염물이 나옵니다. 그 겉에 남아있는 타이어의 잔여 오염물들이에요. 어떤 휠앤타이어 세정제 뭐 혹은 갈변 전용 제거제를 사용하신다 해도 분명히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향은 포도향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건조가 되면 약간 광이 싹 죽습니다. 틈새 안 닦인 부분도 좀 닦아주고 하면서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링을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는 조금 광택을 원해 하시면, 자, 요 유성 스프레이 있죠. 꼭 유리막 코팅제 같네. 뿌리는 유리막 코팅제 느낌 나네요. 그리고 요거로 또 하실 때 좋은 점이 요런 휠하우스 요런 부분 할 때도 상당히 좋습니다.
요거는 마트에 가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엄청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본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원래는 잘 발리죠. 상당히 부드럽게 발립니다. 근데 요런 레터링 사이에 작업하기가 좋다. 그 지금 보여드리려고 많이 하는 거지 원래는 적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사를 하셔도 돼요. 이런 틈새 이게 파지가 편하거든요.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끝났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현재 보닛인데 워터스팟 엄청나죠? 계속 이제 이게 고착이 된 겁니다. 11개월 보름 동안. 그래서 여기 크리스탈 하이브리드 고체학습 시공을 제가 정확하게 했었고 경화도 시킨 다음에 이제 돌려드렸었는데 지금 까졌을지 안 까졌을지 정말 궁금한데 풀스온 크리스탈 알칼리성 브리오시 고농축 폼 퍼뮬러라고 버킷 스노폼 세차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분사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폼랜스를 이용한 스노폼 혹은 압축분 무게에 넣어서 분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브리오시제를 사용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얼만큼이 큰지 그리고 어떤 방식이 조금 더 효율적일지 전후 차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왁스 살아있는 거야? 하이브리드 살아있니? 이야. 자, 똑같이 뿌렸죠. 이 브리오시 목적이 이 오염물들을 완전하게 없애주는 게 아니라 본세차하기 전에 흡집이 날 만한 유발할 만한 것들을 브리오시 케미컬을 통해서 같이 이제 휩쓸려 내려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케미컬을 분사해놓고 물과 함께 씻어내는 겁니다. 예, 그러려고 이 브리오시 케미컬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도와주는 케미컬인 거죠. 예, 그런 개념은 확실하게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태를 보니까 크리스탈 하이브리드 고체왁스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발수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1년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인정이지? 야, 내가 볼 때 이거 크리스탈 살아있네. 살아있는 겁니다. 폼 질은 좋습니다. 네, 이 정도로 균일하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알칼리성 케미컬 특유의 역한 냄새 이런 것들은 나지를 않네요. 이쪽 부분 보시면 차이가 날 겁니다. 확실히 이제 그냥 분사하는 것보다는 케미컬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자, 이 녀석은 바로 반 정도 나눠가지고 마스킹 테이프는 없이 해볼게요. 일단 흙이죠. 네, 알칼리 케미컬이 유용하다. 자, 잠깐 기다렸다가 바로 분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 바퀴 돌았다 치고 고압수 한번 쳐봅시다. 네, 스포크 끝쪽 보시면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버킷 세차하기 전에 크리스탈 버블 샴푸 초고농축 스노우폼 희석 화샴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성이라서 당연히 이제 코팅층에 손상이 없는 게 좋죠. 자, 여기다가 향은 뭔가 그 파워에이드 향 같이 나요. 좀 시원한 향이 나네요. 꾸덕꾸덕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묽어요. 거의 물과 흡사한 제형을 띠고 있다. 너무 또 꾸덕꾸덕하게 되면 이게 또 희석하거나 이럴 때 힘들거든요. 일단은 스노우폼을 한번 부숴 볼게요.
지금 희석비는 권장 희석비대로 넣었습니다. 엄청나게 쫀쫀한 건 아닌데 균일하게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알칼리프리오씨와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불리는 데 집중하려면 쫀쫀하게 탁 붙어있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균일하게 쭉쭉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죠. 이게 코팅층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지금 여기 풀스원 크리스탈 하이브리드 워치악스를 작업을 했었죠. 살아있는데? 잠시만, 얘 살아있는데 지금? 이야, 미트워시 본격적으로 좀 해보고 왁스가 살아있나 죽었나 확인하는 시간도 가지고 버블카 샴푸 기초적인 성능에 대해서 한번 평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뒤에 보시면 이제 버킷 세차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설명을 엄청 쉽게 해놨어요. 보통은 이제 몇 대 1로 섞으세요 라고 해놨지 정확하게 물 얼마, 제품 얼마, 희석비가 얼마나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안 해놔요. 불친절한 브랜드가 많습니다. 생각외로 전문적으로 막 즐기시는 분들보다는 요즘에 좀 바뀌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초보분들이 많다 이거죠. 그분들이 희석비 맵을 깔아서 그 비율을 맞추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렵죠. 우리는 이렇게 바로 보고 느끼길 바란단 말이에요. 정말 편리한 인터페이스 매뉴얼 설명서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평균적인 버킷 크기가 18리터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일단 30ml 6리터, 18리터면 90ml죠. 그러면 이제 200대 1이 된다. 지거를 통해서 이제 할 건데 요 안쪽 첫 번째 선이 30ml예요. 자, 이렇게 선에 맞췄죠. 색깔이 요 지금 보틀 색깔과 깔맞춤을 했다. 참 귀여운 부분이다. 정확하게 깔맞춤을 했네요.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놓고 두 번 더 넣으면 되겠죠. 요렇게 하면 이제 버킷 세차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렇게 쓰기 시작한 요런 극세사 미트, 양모 미트랑 비슷한데 양모는 아니에요. 엄청 부들거리네요. 요거를 요렇게 지금 한번 지나갔죠. 자, 요까지 해서 그냥 지나가 보기만 하겠습니다. 자, 밑에까지 상당히 더러워요. 밑에 지금 오, 잘 닦입니다. 네, 이 색깔 보시면 완전 하얗지 않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거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잘 나고 있고 이 카샴푸 기본적인 성능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샴푸가 사실 이 셀프 세차에서 메인 케미컬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하부를 하고 있는데 상부에서 하부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잘 헹궈주시면 되고 요게 윤활력이 있어야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미끌미끌한 이것들이 표면에 상처가 나는 걸 좀 방지를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수원 크리스탈 하이브리드 고체악스. 네, 측면은 이제 다 깨졌네요. 이게 미트워시를 함으로써 깨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네, 이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아남아 있었어요. 좀 기대를 했는데 이 측면은 뭐 사실 1년 동안 이렇게 달리고 이 정말 다량의 오염물들이 계속 중첩이 된 상태에서 이 정도 버텨줬다. 이 대단한 겁니다. 네, 느껴지시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 지금 쓰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내구성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가까이 당겨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동글동글한 물방울 형태를 다 만들어내고 있다. 물방울이 엄청 들쭉날쭉하죠. 코팅층이 갈랑말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잘 버텨줬다. 이게 물을 촥 뿌렸을 때 코팅층이 없는 상태라면 밑에처럼 변합니다. 자, 아래처럼 이렇게 변해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왁스가 살아있어요. 닦고 나니까 이제 광도 확 올라오네요. 이게 만약에 코팅층이 없었다면 이 고착된 워터스파트를 지우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막 역할을 해줘서 지금 이게 그대로 면이 살아난 거지 안 그랬으면 막 물방울 자국들이 그대로 페인트 그 클리어층에 파고들어가지고 광택을 내야 되는 그 상황이 분명히 왔을 겁니다. 그냥 좀 정체되어 있는 구간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이 부분들이 이런 크롬 부분이나 이런 것도 깨끗하게 지금 보존이 됐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연식이 짧은 게 아니에요. 8년식이니까 7년차에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따로 뭐 관리하고 이런 차량이 절대 아니에요. 윤활력은 상당히 좋아요 지금. 좋아 좋아. 이게 윤활력이 좋으니까
작업하면서 바로 가능한 거죠. 이미 이제 기초적인 오염물들은 그 밑으로 인해서 다 쓸려 내려갔어요. 클레이퍼 유매제로 사용해도 된다. 크리스탈 컴파운드 이용해서 기본적인 폴리싱 하는 걸 좀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수월이 여기 좀 있거든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딱 박혀 나오죠. 여기는 좀 살아있네요. 자, 이제 유막 제거를 좀 해볼 텐데 크리스탈 뭐 오이 필름 리무버 해가지고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로나티 폴리시 라인업 편을 할 때 거의 1년 동안 유막 제거제 뭐 써야 되나요 하면 요거 이제 추천해드리고, 발수 코팅을 하기 전에 꼭 유막 제거를 해야 되나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쉬워요. 디자인이 앙증맛인데 엄청 귀엽네요. 이거 어차피 용기를 만드셨으니까 이런 걸 또 공병으로 소분해서 쓸 수 있게 발매를 좀 해주신다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컬렉션 하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이렇게 잘 흔들어 주시고 코팅 블럭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건데 있고 없고 차이가 참 커요. 그래서 이거를 없다고 하면 따로 사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렇게 브러쉬 형태로 돼 있다, 뭐 이런 거 하나 넣어주는 게 참 센스란 말이죠. 상태가 어떤지 물을 한번 분사해서 보도록 하죠. 발수 코팅이 돼 있는데 이 물방울들이 맺혀서 내려가는 자체가 지금 발수 코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막 제거제의 기능이 지금 트리플 액션으로 기존에 있던 불소개라든지 실리콘 계열의 그 발수 코팅제를 까낼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수작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자, 좀 많이 하는 것 같죠? 양을 좀 조절하시면 됩니다. 꾸덕꾸덕하죠? 네, 저는 이 제품을 정말 극찬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다. 이 부분까지만 제가 해서 이 차이가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보통은 유막 제거를 시작하실 때 중간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발수가 계속 일어나는데 제가 그냥 무시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그냥 힘 안 주고 그냥 이렇게 그냥 슬슬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1년 넘게 이 발수 코팅이 유지가 됐다. 이거는 불속의 발수 코팅이다. 네,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 계열이었다면 벌써 날아갔어요.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면, 물을 좀 남겨놓은 상태에서 일부러 시작을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물기가 많은 상태에서 유막 제거제를 사용하시면 본연의 가진 성능에 비해서 제품 질이 확 떨어집니다. 이 유막 제거제는 물기가 너무 많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이쪽은 좀 닦아낼게요. 그냥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뭐가 막 흘러내리는 게 없습니다. 맞죠? 아까보다는 덜합니다. 이럴 때 물기가 좀 없는 상태에서 가압을 살짝 하시면서 삭삭삭삭삭삭 이렇게 비벼 나가시면, 지금 여기도 보면 이렇게 변해요. 요게 이제 코팅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비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날아갔습니다. 빠르죠? 예, 상당히 빠른 제품입니다. 제가 평가할 때는 최상급이에요. 지금 생각해보시면 이 와이퍼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코팅이 남아있었다? 그러면 이 녀석의 내구성이 엄청나게 좋은 녀석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건데, 그걸 감안했을 때 이거를 이제 지우는 능력. 지금 예를 들어 드린다고 제가 유막 제거제를 계속 이제 널널하게 썼는데, 원래는 널널하게 한 번 네, 물 없이 딱 하면은 요 한 면 요 정도는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 양입니다. 완전하게 깔끔하게 엄청 쉽게 제거가 됐다. 자, 이제 이 부분을 하고 나면 측면도 해야 되겠죠. 후면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한번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유리를 빠르게 작업하고 발수 코팅을 올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전하게 이제 친소가 됐습니다. 미트 사용하실 때 그걸 막 쏟아붓거나 이러지 마시고 놔뒀다가 유막 제거제까지 하고 미트워시 한 번 더 이쪽 유리 부분만 좀 깨끗하게 씻어내고 드라잉 하시면 발속 코팅하는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 유막 제거제도 흠집 제거제랑 동일한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도장면이나 이런 곳에 지금 닿였는데 폴리싱을 컴파운드 플러스 이용해서 좀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끝났죠. 지금 설명을 해서 오래 걸린 거지 전면하고 측면하고 후면하고 또 측면하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도시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빠르게 하면 10분 안으로 다 끝납니다. 정말 더 빠르게 하면 5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정말 빠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유막 제거는 끝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불소원 크리스탈 발수 코팅제 유막 제거 플리케이트랑 똑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다양하게 좀 쓸 수 있는 코팅 블럭 계열이다. 140mm 용량인데 색깔을 정말 잘 뽑아냈어요. 제가 요즘 불소원 디자인을 극찬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라인업을 꺼내들고 딱 손에 쥐는 순간 느낌이 참 좋습니다. 이제는 좀 전문적인 라인업이 돼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요 제품 안에 이 스웨이드가 들어가 있는데 요걸 어떻게 쓰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면이 있다면 네, 요렇게 감싸고 잡고 유니버스 코팅제를 도포를 한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개봉을 하고 처음에는 조금 널널하게 발라주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끝에부터 위아래로 이렇게 하면서 이동을 합니다. 이거 발속 코팅 방법은 어느 회사 제품이나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불소원 제품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흔하게 이렇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왔었죠? 돌아올 때는 이렇게 격자 무늬로 십자 모양으로 엇갈리게 바르면 그 안 발리는 부분이 네, 덜 생기겠죠? 꼼꼼하게 자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리고 이제 설명서에는 5분 정도 대기를 해라, 타월로 닦아내기 전까지 5분을 기다리란 말입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이다 하면 한 3분 정도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바람이 없이 어디 개로지 아니다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한 5분 정도 기다려 주시고 깨끗하게 잔여물 없이 닦아 주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막 이렇게 얼룩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 발속 코팅제를 요렇게 쑥쑥쑥 하고 요 얼룩진 부분을 이런 식으로 닦아주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크리스탈 이 발속 코팅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응이 빨라요. 지금 유리 발속 코팅제를 도장면의 왁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개념으로 다가가서 코팅을 하시면 유리에도 광이 납니다. 유리 발속 코팅을 하고 안 하고 광도 차이가 조금 나긴 해요. 요거 이제 닦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다용도 타월 가지고 깔끔하게 닦으면 되는데 요게 또 잘 안 닦이고 뻑뻑뻑뻑 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전혀 그런 게 없다 지금. 네, 상당히 잘 닦입니다. 오, 굿 굿. 이것 때문에 에러 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표면이 조금 뻑뻑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표면이 마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제품은 전혀 그런 게 없다. 상당히 쉬워요 지금. 네, 뭐 난이도로 치면 최하 난이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끝났네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요 사용하고 난 이 스웨이드 있죠? 떼서 네, 버리세요. 다시 꽉 잠궈서 보관하셨다가 스웨이드를 다시 덮으셔가지고 한 번 더 이제 덮방해 준다는 개념으로 다가가면 이 제품의 성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요. 왁스의 레이어링 개념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워터 스팟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일부러 제가 이제 좀 만들어 봤는데 셀프 세척 페이 안에서 물을 쫙 뿌리고 뭐 코팅이 안 돼 있다 하면은 요 상태가 됩니다.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이용해서 요 좀 한번 닦아 볼게요. 그래도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이 이소프로필 알코올은 원래 이렇게 세척하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대로 남았죠. 수월도 엄청 심해요. 맞죠? IPA로 일단은 깨끗하게 닦을게요.
이 코팅이 안 되면 이런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코팅제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고, 이 상태로는 절대 코팅을 못 하겠죠. 마스킹 작업하고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용할 제품은 불스원의 크리스탈 컴파운드 플러스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루나티 폴리시 라이너 보건세차를 진행하면서 이 제품을 제가 또 따로 가지고 와서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엄청나게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성능이 의외로 매우 만족할 정도로 좋았거든요. 이제 스크래치가 정말 눈에 띄게 좀 깊은 것들, 굵게 난 것들, 그리고 타월 자국 같은 거미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착착착착 돼 있는 부분이 스월마크다. 그런 것들은 자동 세차라든지 잘못된 세차 방법을 통해서 생깁니다. 요 용량은 150ml고 동봉된 타월을 통해서 수작업으로 작업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 요 부분을 살살살 힘을 주지 말고, 힘을 어느 정도 줘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얼굴 닦을 때 정도의 느낌이면 됩니다. 으악 하고 문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적당하게 원을 그리면서 닦아내는 거죠. 컴파운드가 뭐냐면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가루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 도장면을 깎아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리고 있는 이 과정이 우리 맷돌질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좀 모자란다 그러면은 살짝 조금 더 여러 번 작업하는 겁니다. 힘을 빼고. 광이 올라오네요. 자, 지금 빗볼부터 보여드리려고 요 부분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요렇게만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오, 요 많이 없어졌네요. 지금 슬릭도 막 생겨요 지금. 자, 요걸 한번 떼보겠습니다. 요렇게 차이가 난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비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걸 닦아내야 되냐? 닦아내지 마시고 그대로 그 위에 박스를 작업하셔가지고 코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방치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네. 크리스탈 인테리어 클리너, 실내 클리너죠. 실내에 존재하는 내장재에 쓰는 올인원 세정 코팅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플라스틱, 패브릭, 나파, 천연, 인조가죽까지 사용 가능, 그리고 매끄러운 닦임성으로 빠른 실내 세정,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 실내 세정제는 다양한 소재에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잔여물이 나오면 안 됩니다. 향이나 이런 것도 너무 독하면 좀 그런데, 클리닝을 해볼게요. 타고 내리는 도어 스텝 부분이죠. 이것도 이제 거의 다 무광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산성 그리고 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거는 전 처음 봤습니다. 원액이라고 되어 있고 희한하네요. 그래서 용량은 500ml입니다. 딱 타월에 붙이고 좀 적신 다음에, 그리고 이런 제품 쓰실 때는 세정하고 닦아내는 것까진 좋은데 뭐 좀 찝찝하다 하시면 다른 타월 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닦아주시면 매끄러운 면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여기 비벼보겠습니다. 하면 바로 이 오염물이 나오죠. 엄청 진하게 색감 변화가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올인원이라는 특성상 내부 어디든 다 사용할 수 있다. 네, 지금 이것도 페인트 도장면이죠. 도어 스텝 안에 있는 이 부분들 닦으면 지워질 수 있는 워터스판유 이런 것들, 이것도 고무죠. 이런 것 또 이제 닦을 수 있다. 이런 플라스틱 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연식이 좀 오래되거나 하면 보통은 하얗게 뜨는 경향을 보여요. 점점 백화현상을 나타내는데, 뭐 크리스탈 시리즈 비롯해서 루나티 폴리시 라인업에서도 이런 플라스틱 관리제가 나오니까 세정 코팅을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이런 걸 좀 덮어주시면 좋습니다. 오염도가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연해졌어요. 이건 약간 시원한 향이 납니다. 향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향의 농도를 100 중에 한 20% 정도로 낮춰놔서 디퓨저를 사용하는데 이런 실내 세정제의 향이 껴서 내가 원하는 실내에서 향이 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코팅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리스탈 타이어 드레싱. 네, 제가 보여드렸죠. 원래는 어플리케이터에 해서 해도 되는데 이런 타월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도구는 자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팅제들은 고무나 플라스틱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고무 트림, 요게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서 관리를 안 하면 뻑뻑해지면서 막 그 사이로 압착이 안 돼서 뭐 붕저름도 생겨버리고, 그 점을 좀 유의하시고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오염이 또 나오죠. 나는 타이어 코팅제, 플라스틱 코팅제를 바르는데 왜 오염이 나오지 않은데, 여기에 보면 이제 비용계 계면활성제가 조금 포함이 돼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닦은 부분이고 요게 지금 닦은 부분이다. 그래서 이중으로 이제 세정 코팅을 또 해줄 수 있으니까, 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실내 전용으로 나온 코팅제를 쓰시는 게 제일 좋고, 이런 제품을 쓰실 때는 인체에 해가 되지 않을 부분에만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더러워지죠? 자, 이렇게 떼보면, 네,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 하이그로시가 엄청 흠집에 치여가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표면도 잔여물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여기부터 뿌려요. 그러죠?
어, 좋네요. 오케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타월을 하나 더 드는 겁니다. 네, 이런 곳을 닦을 때 빠르게 끝낼 수 있어요. 잔여물이 안 남기 때문에 실내에서 유리 세정제 대용으로 써도 값어치라는 제품이다. 부속품을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큼 실내에서는 직분사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아, 이게 호흡기로 들어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이 되시죠? 그러면 최대한 먼지만 털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요런 가죽 부분들, 네, 여기 이렇게 다이다 보니까 그 유분이 고착이 되죠. 자, 타월에 좀 분사를 해서. 자, 요 한쪽을 열고 좀 편안하게 닦겠습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닦을 때도 이렇게. 풀손 제품들이 성능들이 좀 상향 평준화된 느낌이에요. 이런 알루미늄 도금된 부분도 문제가 없습니다. 가죽에도 전혀 이질감 없이 매칭이 된다. 오케이. 재질이 엄청 많죠. 이 부분 안에 전혀 이질감 없이 다 매칭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하단부 다 보여드렸고 지금 가죽 부분 보여드렸으니까 굳이 이걸 또 가죽 시트까지 다 빗볼부터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거 이제 닫으면 표시가 나겠죠. 딱 봐도 지금 나네요. 지금 이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 촌스럽지 않게 무광으로 관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번쩍번쩍번쩍하면 상당히 싸구려티게집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런 유광 부분과 무광 부분의 차이, 슬릭감이 실내용에 딱 적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 미끌미끌미끄덩 하는 그런 느낌보다 단계로 치면 10단계 중에 2단계에서 3단계 사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슬릭감 없고 무광 느낌에 잔여물 남지 않는 모든 부분 다 끝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 제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썬루프인데 상태가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하고 세타월로 이런 부분 하실 때는 손등으로 닦으시면 됩니다. 손등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브랜디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능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코팅 성분이 들어가면 실리콘 계열이나 이런 게 들어가 버리면 잔여물이 많이 남아요. 근데 전혀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유리 같은데 잔여물 계속 나오면 정말 짜증나거든. 뒤쪽에 똑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거는 제가 카메라 끄고 좀 닦을게요. 아까 저 그 컴파운드 플러스 작업했던 공간인데 여기는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 아무것도 없이 여기는 크리스탈 딥 코트 해가지고 변화가 어떤지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 네, 셀프 유리막 코팅제. 제가 이제 셀프 세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썼던 제품이고 참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고 유튜브로서 계속 나아가게 했던 그런 시작점이 되는 코팅 왁스예요. 그래서 저한테 엄청 뜻깊기도 하고 그 나온 지가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거의 한 7년 정도 됐을 텐데 뭐 그렇게 따지면 이 풀손도 상당히 이 셀프 세차 시장에서 뭔가 계속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근데 이 제품은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또 받았고 이제 셀프 세차에서 그 시작점을 알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예, 이렇게 뿌리면 작업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좀 선을 맞춰가지고 오, 이야, 잠시만 이야. 오, 수월감춤 효과가 의외로 좋아요. 이게 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반사돼서 탁탁탁 들어오는데 좀 반사되는 것들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게 수월이 없어 보이는 효과가 납니다. 그걸 이제 수월감춤이라고 하는데 뿌리고 나니까 바로 이제 발수가 탁 일어나는 게 작업성 정말 좋습니다. 좀 뿌였던 부분을 잡아주는 색감 보정 능력이 여기랑 지금 비교를 하면 티가 날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고 있어요. 네, 익스트림 딥코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이제 액상 실런트의 계열입니다. 이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보다 한 10% 정도 코팅에 대한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합니다. 분사해 보겠습니다. 이제 발리죠. 자, 중간으로 넘어가면 안 돼. 작업성 정말 좋네요. 뭐야, 끝난 거요?
어떤 볼스원 제품들의 그 지향점 자체가 이 방향성이 신규입을 유도하는 브랜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셀프 세차 인구를 계속 늘리는데 정말 크나큰 일조를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코트를 제가 처음 써봤는데 쓰고 있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더라고. 이것도 뭔가 좀 진해지는 느낌이에요. 뿌연 게 좀 없어지면서 한 번 더 뿌려보자. 자, 이렇게 됐어요. 광도는 오, 뭔가 이 피맛감이 살짝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제 제품들 중에 같은 라인업 중에 슬리코트라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오, 차이 나네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는 디코트, 여기는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 여기는 아무런 코팅이 안 돼 있던 도장면이에요. 사실 이 지금 도장면이 밴드 클렌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그리고 수월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도장면을 감안했을 때 저는 지금 디코트가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준다. 조금 더 진해 보입니다. 맞죠? 이 친구 제일 연하고 그 다음 이렇게 가죠. 자, 슬리코트를 딱 엎으니까 여기 이제 차이가 나죠. 예, 딱 보이죠. 요거를 또 한번 닦아봅시다. 이 친구도 작업성이 상당히 좋아요. 아, 네, 디코트에 비하면 슬리코트의 슬릭감이 좀 더 매끌매끌하네요. 슬리코트가 슬릭감이 한 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디코트는 한 2, 3 정도. 코트 플러스도 있는 편인데 슬리코트에 비하면 조금 낮은 편이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한번 쫙 밀어야죠. 많이 좋아졌어요. 맞죠? 자. 좌우측 보면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 슬리코트 이렇게 지금 작업을 했는데 성능 자체가 달라요. 디코트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지금 시팅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보다 디코트가 훨씬 좋아요. 네, 코팅이 완전히 일그러지고 깨져 있고 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왼쪽은 그렇지 않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라인업들을 다 이용해서 차량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불손 라인업들이 그 촌스러운 옛날 동전 넣던 그 시절의 셀프 세차 용품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좀 새로운 트렌디한 옛날 고추장이라고 했던 그 제품 라인업들 패키지가 다 고급스럽게 또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이 크리스탈 라인업도 원색 파란색 통해서 남색 계열의 깔맞춤을 통해서 이 패키지 고급화를 이뤄냈다. 불손 제품들 라인업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써도 정말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작업성이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점을 미뤄
먹었을 때 저는 몇몇 제품들은 추천을 계속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유막 제거제 같은 경우 완벽한 작업성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기타 메이저 브랜드와 비교해도 그 이상 가는 성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발소 코팅은 사실 저도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해봤는데 진짜 기본적인 그런 성능들, 뭐 왁스류는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좋다는 걸 알고 계실 테고, 그리고 뭐 카샴푸 윤활력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향도 좋았어요. 프리워시 뭔가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별로라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 가격 대비 용량을 생각하신다면 굉장한 가성비 제품이다. 특히나 알칼리성인데 그 정도다. 네, 가성비와 성능 둘 다 잡은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도 셀프 세차에 관심 가지시는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접근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한 취미 생활이 될 수 있는 도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계속 쭉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알차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셀프 세차 1인 크리에이터 액시머 크루 채널의 액시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아,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거.